회식을 하면 외박을 하는 아내. 결혼 전부터 아내가 술을 좋아하고 결혼 후에도 회사 회식을 해도 밖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옵니다. 이런 태도는 나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원한다 하면 이혼 당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자, 꽃님들 네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회식을 하면 외박을 하는 아내. 사례자 34살의 남성 회사원이고 이도연 씨입니다. 올해 경호생 말띠이고 사연 읽어드릴게요. 결혼 전부터 아내가 술을 좋아하고 집을 안 들어가고 본인과 함께 밖에서 외박을 했었는데 그런데 결혼 후에도 회사 회식을 해도 밖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옵니다. 계속 얘기를 해봤지만 그전에도 그러지 않았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고쳐질까요? 글쎄요. 어떤 일이 반복되면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꽃님들, 이거는 편들어주는 게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 고정관념이란 게 있고 윤리와 도덕이 있고 우리가 부부지간에도 지켜야 되는 예법이란 게 있다고 따졌을 때 이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분명히 맞아. 그리고 이혼의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이혼 소송을 걸면 외도를 꼭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증거가 없더라도 이렇게 집에 귀가를 자주 안 하는 이런 태도는 나는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혼을 원한다 하면 이혼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고쳐야 되는 거고 지금 올해 말띠의 이제 이 운에서도 부부지간이 편치 않다가 분명하게 들어오고 가족 간의 분란, 또 대립, 구설, 시비가 있고 우환, 내가 무엇인가 고민을 꼭 뭐 개인적인 회사 생활에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도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직면하는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결혼 생활이 유지가 돼. 도연 씨, 와이프를 믿나요? 아니면 와이프를 의심하나요? 저는 영감을 뜨면은 의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왜냐? 나를 만날 때도 애인으로 만나면서 남녀가 외박을 했을 때는 뭘 했겠어. 운동을 했지, 야밤에. 운동을 하면서 한 공간에 있었잖아. 그거를 너무도 우리 남편이 알기 때문에 내 와이프가 외도를 하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나랑 했던 그런 패턴을 유지하지 않을까. 당연히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한 번은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버릇이고 이걸 무속으로 풀었을 때는 와이프가 조상 중에 한량이 있다. 이렇게 노름하고 술 먹고 유흥을 즐기고 띵까띵까 놀던 그걸 우리는 이제 한량이라고 하죠. 이 한량의 기질이 있으면 꼭 외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너무 자유분방해. 그럼 우리 도연 씨도 말띠여서 잔소리 듣는 거, 지적질 당하는 거, 누군가의 간섭을 못 견뎌 하잖아. 제 눈에는 남편도 어느 정도 사생활에 와이프가 깊이 관여하며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 저는 화경으로 보이니까 대화로서 풀어가고 기간을 주세요. 6개월 아니면 이번 개면년 한 해. 내년 상반기까지 네가 또다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이거는 이혼의 사유가 되고 나는 이걸 더 이상 용납할 자신이 없다. 강력하게 대화로서 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훗날 위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5월 15일 생에 우리 남편분 자체가 일부 종사가 조금 어려운 고비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골마 터지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자리를 잡고 서로를 이해해가는 시간을 갖자. 이것이 저의 조언이라고 보겠습니다. 만족하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한 전환점에서 과연 현실과 사랑과 꿈과 가족과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심도 깊고 깊은 성찰력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꽃님들.